진짜죽이네얘 좋아요구독お願いします。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고요미여러분들아잠깐만안맞잖아시작안녕하십니까아니안녕하십니까고요미여러분들고지 TV 의고지셰프입니다자오늘도잘부탁드립니다산테셰프님、네、오랜만에하니까뭐케미가안맞네그러니까그치오프닝부터아니근데내가지난몇번동안계속이제라면콘텐츠를찍었었더니네드디어라면광고가들어왔어아더미식장인라면저도그거봤습니다뭐뭐뭐라면그거해서막성게올리시고 난리쳤는거그거봤습니다아트리기셰프하고같이해서조금서운했어아니요 아이런맛있는라면먹을때는왜자기를안풀어주냐이거죠약간그런느낌도약간있긴한데너그봤어드라마어떤드라마야그오징어게임그건뭐한국사람다봤는거죠어그래네백신보다많이우리그이전재형저희그가게에도막몇번쯤방문해주셨던막그런분이신데 네아보니까오징어게임을도나오셨고 、네、그다음에그것때문에라면도지금이번에대박이아닙니까더미식장인라면이런게진짜라면이지너는이거뭔지알지네남편、네、할아버지네우리좀친한친구로 、네、오늘은광고가들어왔으니까저도아직안먹어봤어요그래서뭐담백강맛라는것도있고얼큰한맛라는것도있고설명하면서、네、같이시식으로하고어떻게하면또맛있게먹을수있는지뭐라면의뭐역사라든지그러면산테셰프님오늘도시작할까요네큐 자셰프님예라면의역사라는게아십니까혹시라면의역사아마뭐길게보면뭐옛날부터뭐중국에서막아마왔을것같은데보통그일본에서 、네、라면라는게일단그에도시대말기쯤에일본의뭐요코하마라든지뭐나가사키라든지이런데막한번들어왔어요、네、그러다가이제뭐1910년전도에일단일본최초의라면집이생겼다 、네、 그런거있고그래서오늘촬영을위해서알아봤어、네、 1958년에 네, 네이제니싱쇼크힌이라고했어그런회사가있어거기서나오는치킨라면라는게일단지금세계적으로는이제최초의인스턴트라면다한국에서는제가알기에는1964년거의동시이죠그거를맨처음에얼마로받았었대요 10원으로알고있습니다10원、네、 그때당시에짜장면이20원이었다고저렴하게보이는데그때는없어서못먹을때였거든요제가어릴때도그랬습니다맨날라면만먹고살고싶다 네방금지금없어서못먹다 、네、 그멘트많이하더라고요제가오마카세진행하면서、네、 아뭐혹시못드시는거있으세요하면아없어서못먹어요50대이상인남자나 여자분이많이그멘트를해요 네, 네일단알겠고요 네, 네저는배고파요먹어보고싶은데일단이라면에대해서조금 、네、 설명해주세요일단육수도보니까닭고기로이렇게아그래요네사골로끓이고했더라고요그래서표고버섯국물을버섯닭고기사골뭐등등해서이렇게20시간동안우렸답니다네우려서이제스프를내고많이그퀄리티그러면이제일반인스턴트라면하고、네、 뭔가차별화가되는뭔가포인트가있을까합니까네네네라면면을따뜻한바람으로이제바람으로건조를시켜서、네、 보통라면들은뭐유탕면이라고해서기름에튀기거나네근데만약에튀겼으면그기름이때문에또칼로리가높은거아닙니까근데이거는건조시켰다고하면칼로리면에서도조금뭐좀줄었을수도있네요한350칼로리그정도에서왔다갔다하더라고요그래서칼로리도그러니까괜찮고먹어보고안되네하면이제오늘모든영상끝이잖아요그렇다고해서저희가뭐거짓말로네먹어봤는데맛이안되는데하면서맛있어요할수는없잖아요 그러면저희코지 TV 의그신뢰도가확떨어지니까、네、 사실대로말하면서이제、네、 또장점을살리면서하면될것같아요오프닝은이제그설명만길어졌습니다、네、 이제이거를요리하는시간부탁드리겠습니다아예알겠습니다네그러면예라면의조리시간시작하겠습니다큐산테군네레시피를알려주십시오네알겠습니다물에면과국물국물을건더기를넣고한번에넣고한번에넣고네한번에넣고처음부터네어끓었어끓었어430초어빨리까야돼면이어빨리빨리면이하이하이좋은것같은데요네일단건더기네넣고건더기넣고하이하이하이하이
저쪽에도 좀 많은 거 같은데? 양이 괜찮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물을 하이 맛있을까요? 맛있어야죠. 맛있어야 되는데. 네. 육수 한번 볼까? 금물을? 네네네. 나망. 오, 괜찮아요? 오호호호호. 제 느낌인데 약간 좀 좀 솔로운 땅 같지 않아요? 네. 나만 그래? 좀 이따 넣으세요, 나머지. 산테 군, 예. 감사합니다. 아유. 뭐 배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요. 네네네, 네. 저도 배고파죠. 네, 네. 일단 그냥 먹어보죠. 네. 육수부터. 맛이 깨끗한데? 깔끔하네요. 네. 전에 그 뭐죠? 소고기 라면 먹었을 때 그 솔론탕 같은 육수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그 자연의 맛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면이 상당히 미끌미끌합니다. 쫄깃쫄깃하네. 예. 일반 그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자마자 때는 이 식감이 안 나는데요. 그죠, 그죠, 그죠. 맞죠? 나 이거 맛있는데. 약간 면도 싱겁지는 않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쓰나면서 진해요. 그러니까 맛은 진해요. 그러니까 쓰난 맛인데 그 그물 자체는 진해요. 비어 있지는 않아요. 그 맛 자체가. 면이 좀 재밌습니다 이게. 약간 좀 후추 느낌도 좀 난 것 같고 그물에서 조금 약간 조금 뭐랄까요? 좀 매콤한 맛이 있다고 하면 후추 맛으로 조금 이거인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닭고기 육수랑 이제 소고기 육수의 브랜딩 된 것 같은 그 향인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뭐 그냥 식사하고 있네? 면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짬뽕면, 맛있는 짬뽕면 약간 얇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것이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것보다 뭔가 좀 한 요리 같은 느낌이에요. 산택은 네. 이걸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네. 올려서 먹어보고 싶은데 뭐 어떤 걸요? 네? 어떤 걸 올려요? 우리밖에 못다는 거 있잖아. 내가 가져왔어 오늘. 이거 알아? 아 저번에 봤습니다. 저번에 봤는데 왜 나를 안 불러줬는가. 아 이거 요즘 분당에서 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이거 최근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며. 어때? 아 좋아요. 안주를 두줄 안주시고요? 이런 거 저번에 못 먹었던 두 줄, 한 줄 더 줄게요. 왜 그래? 이미 이거 10만 원 정도 가야 되는 느낌인데 왜 그래? 두 줄을? 네, 두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쉬는 날인데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련비로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진짜요? 이미 20만 원이야 이게. 저는 뭐 아까우니까 저는 스시코지 오시는 손님한테 남겨야 되니 일단 네.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집에서 못 따잖아 이런 거 그냥 결국 코지 셰프 자기 만족을 하는 영상 찍었네 그 이거잖아 저도 못합니다 이거 알았어 네. 먹어보자 일단 산택은 예 스시보다 맛있어 아니 괜찮네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훌륭한데요 네, 네. 하나 또 나 쓸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 초밥보다 네. 맛있는데 이게 라면하고 네. 이게 궁합이 되게 괜찮네요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어제 술을 마셨던 예 네. 이게 심각해 네 괜찮아요 진짜 훌륭해요 훌륭 2021년에 먹었던 라면 제가 제일 맛있다 면이 뭐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면이었고요 나 바쁘니까 좀 말을 걸지 말래 네. 아 진짜 맛있다 되면서, 네, 아 이게 괜찮네요. 이게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네. 한 끼에 죄송하네. 식사로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간식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후추 때문에 매콤한 맛이 있어서 약간 담백하지만 그 그냥 느끼하지는 않고 약간 마지막에 드실 때 고추맛도 좀 나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네 네. 우리 또, 아, 또 먹어야 돼 또 네. 빨간 거? 네. 이제 네. 빨간 거 합니까? 네. 조금 이따 봐요
자산대군네됐습니다 2차전이에요2차전내가한마디하고싶어여보세요네왜니코가더많아 바로좀먹어보자우리네알겠습니다어떤맛인지네육수부터아나는아까것도맛있었지만이게건강한맛인데진하고뭐랄까요자극적이잖아요네예좋은의미로아이게스프로도이렇게되는군요이게맛있네네면에국물도잘배고물론집에서할때는뭐계란도쓸수도있고막그거는사람들이많이하잖아요네좀심플하게바로할수있는거예뭐뭐뭐또추가합니까그럼예아예아예민이가말을먼저해아코지상원래라면끓일때이렇게버터좀넣는편이세요붓게도해서예먹을때위에버터를좀넣어주셔요아그거를조금씩녹이면서네녹았잖아요이지금어어어벌써빠르네뭐네이만큼여기먹어봐그럼여기예그렇죠그렇죠그렇죠그렇죠죽이지나는이게플러스네네밥이야아밥이에요어아부대찌개먹을때밥비벼먹을때이제뭐버터마가린인가버터인가이렇게좀넣어주거든요아그느낌도약간완전히비비는것보다지금여기가그남아있잖아딱면면발있는딱 그정도만이야네네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주방미끄러우니까네백미밥부터먹어보자네백미밥이요아이잠깐만너식사하잖아우리맛평가해야되는데내가못봤어일단밥만좀먹어보자어떤맛인지왜그래밥이좀꼬슬꼬슬하네요네뭐뭐랄까요진밥보다약간조금하나씩거들거들한느낌이나네요네그러니까 라면도식감그렇게한듯이제가뭐해보진못했지만뭐초밥할때막물론집에서요약간초밥도만들수있지않을까정도의좀거들감이있네요백미밥이걸로좀밥을만들어보려고지금영상켰어요잠깐만좀봐주세요자막기도한번해보겠습니다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巻き終わらないもん、めっちゃあんだよ。エコパスマジで。근데재밌는게쌀이무너진게없어요그래요네쌀이무너진게없고쌀알이다살아있습니다이것도먹어보자귀리쌀밥근데우리나라쌀중에서이렇게이렇게길게이렇게나있는밥알이있군요캐나다산귀리 30% 들어가있네 30% 근데 30% 들어가있다고하면칼로리나그런거좀줄일수있는거아닌가요그죠그죠그죠네저는뭐다이어트뭐항상뭐사람들이뭐배가여기에네밥넣고먹어보자이게진짜버터가괜찮네버터가괜찮지 네그러니까이버터넣는방식이전생각보다한국분들이안해봤다고생각해요 네다만좀쌀을찔수도있으니까그건좀조심하세요여기까지했으니까다시꺼내자이거다시꺼내자이거여기까지했으니까우리괜찮네요오늘 어남겨서뭐해맞습니다맞습니다아까우엔셰프도옆에서좀부러워하더라고요아예인아미안해우리끼리먹을게뭐하나더광고해드린다고하면내가지난번에은이도좀광고찍었거든 네, 네, 네사람들이이제집에서이제성게무슨성게였더라백세성게 네그거를구매하시고이거버터넣고이거하면아진짜이게죽이네진짜죽이네이게 내생각인데이게처음에먹었을때는어맛있는라면다2021년에먹었던라면중에제일맛있었다아여기까지하잖아그래
나 인생 라면이 되게 지금 제가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호화스럽고 고급스럽고 아이, 형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와 한지니까 괜찮네요 이거 진짜 네 자극적인 맛이 없으면서 근데 맛은 진해요 네 건강에도 좀 좋은 것 같고 여기 네. 회장님께서 네. 본인이 뭐 딸이나 뭐 누구 위해서 개발했다고 있지 않았어요? 네, 네. 이해가 간 것 같아요 네, 네. 일반 인스턴트 라면하고 면도 그렇고 국물의 느낌도 네. 훨씬 깔끔하고 네. 저는 좋은 선택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밥이 질면 안 돼요 되니까 국물이 딱 들어가면 딱 어우러지는 게 네, 딱 좋은 것 같은데 약간 그 뭐죠?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뭔가 조금 의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좀 많은데 오늘 속이도 좀 시원한 것 같고 예. 진짜 우리 오늘 두 개씩 먹었어 예. 그거 너 여기까지 먹었잖아 일단 간 거라고 해서 한번 찍어봤지만 네.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게 먹었고요 얼큰한 맛이 네. 그것도는 좀 간력 주죠 그리고 시간이 좀 뭐 촉박해서 좀 못 됐지만 사실 예. 꽃게도 가져왔었어요 아 하이 하이 꽃게 살아있는 예. 이거 하면 더 맛있겠죠? 아, 좀 시간 관계로 네네네. 못 됐지만 오늘 좀 좋았어요 뭔가 라면이라고 하면 되게 간식 느낌 빨리 이렇게 좀 해치우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좀 요리를 먹었다 생각이 드는 라면이었습니다 네. 좋았어 좋았어 하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테 셰프님 오늘 쉬는 날이신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복하시는 택시비 전는 제가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